축하합니다. 와, 축하드려요. 지금 기분 어떠세요? 감동이죠. 전 멤버들 못 오는 줄 알았거든요. 팬들한테 지금 선물을 준비했다면서요? 아, 비밀이었는데 맨날 받기만 했으니까 이제 드려야죠. 사랑하니까. 제가 우리 시우와 시우추추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시우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했나 봐요. 자는 모습도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요? 콘서트 앞두고 안무 연습 중입니다. 매일 새벽까지 저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요. 정말 대단해죠, 우리 시우는. 죄송합니다. 실수가 좀 있었는데요. 아, 미안하다요. 저기 왜 들어갔지? 레오니가 엄청 고생이 많았겠는데요? 저한텐 엄청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뭐 부끄러운 모습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고맙다, 레오나. 근데 잠깐, 나 좀 봐야겠지. 뭘 그렇게 힘들게 지능적 안티짓을 해? 머리도 안 좋으면서. 실수라니까. 제발 그만 좀 할 수 없어? 안 보이는 데서 따 시키는 걸로도 충분하지 않아? 도대체 네가 말하는 게 뭐야? 무한동력에서 나가줘? 아니, 넌 중도모까지 아주 더럽게 열심히 해야지. 중도가 쫓겨난 게 나 때문이야? 중도 빼고 나 넣어달라고 내가 부탁했어? 그러게. 근데 중도 대신 실력 빵빵한 애가 들어왔어요. 나도 열 안 받았지. 실력 없는 게 얼굴 믿고 설쳐대는 꼴이란 참아. 준양, 난 받으면 두 배로 돌려줄 타입인데. 그만해! 싸울 거면 생일 파티 끝나고 싸워. 뭐냐 너? 네가 시킨 팬 선물 배달 왔다 왜? 꼴랑 교통카드 천장 준비해놓고 멤버들끼리 쌈질하고 있는 거냐? 이 꼴 보면 팬들이 퍽이나 좋아하겠다. 2라운드 기대할게. 숙소 들어와서 보자. 피나 닦고 들어가. 너만 나타나면 재수가 없어진다. 미안해. 그날 뺨 때린 건 내가 너무 심했어. 사과하지 마. 그래야 앞으로 내가 널 괴롭혀도 양심의 가책이 덜하지.